비타민이 C에 14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13, 오케이. 문장 카드 먼저 다 부르겠습니다. 오케이. 어떻니? 라고 물어보는 거 배웠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키가 큰가요? 하고 싶으면? 그냥 키가 큰가요? 라고 말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Is she tall? 방금 봤잖아. 들었잖아. Is she tall? Is she tall? 뭐라고요? Is she tall? 뭐라고요? Is she tall? Is she tall? 오케이. 그녀는 키가 큰가요가 뭐라고요? 오케이. 따라서 말하면서 연습하고 있죠? 그냥 듣고 있는 거 아니지? 그쵸. 선생님이 다 알아요. 듣고 따라 하는지. 네 실력이 느는지 안 느는지 보면 알지.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오케이. 듣고만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Is she tall? 더. 오케이. 그랬더니, Yes, she is. Okay, 그래서 뭐라고요? Is she tall? 그랬더니, Yes, she is. Is she tall? Yes, she is. 그럼 그는 어린가요? 그래서 따라서 듣고만 있으니까 뭐 영화 보는 거하고 TV 보는 거하고 똑같네, 그치? TV는 TV 보는 거. 많이 거의 다 외웠지. 아, TV는 다 외웠는데 이건 안 외웁니다. 안 따라 하니까. Is he young? Is he young? 오케이. Is he young? 뭐라고요? Is he young? Is he young? 오케이, 그랬더니 Yes, he is. Yes, he is. Yes, he is. 다음, 그는 어립니다. He's young. He is young. Is he young? He's young. Is he young? Is he young? Is he young? Is he young? He's young. Is young. Okay. 따라 해라. 계속해서. 대연 통통한가요? She is 묻잖아요. Is she? Is she chubby? Is Is she chubby? Is she chubby? 오케이. 안 따라 하면 아무 소용 없어. Is she chubby? 말 배우는데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배울 건데 도대체? 응? 뭐라고요? Is she chubby? Is she chubby? Is she chubby? 그랬더니 No. No, she isn't. No, she isn't. Is she? 이게 묻는 말이야? She's thin. She is a thin. She is a thin. She's thin. She is a thin. She's Okay. 자, Is she tall? 그녀가 Is she tall? 키가 큰가요가 Yes, 뭐죠? she is. 잠깐만요.
그녀는 키가 큰가요가 뭐죠? Is she tall이죠. 그럼 Is she tall이 왜 그녀가 키가 큰가요라고 묻는 말인지 선생님이 설명 드릴게요. 오케이, 먼저 tall부터 보겠습니다. tall의 뜻은 아니죠. 키 큰이죠. 이게 무슨 키 크답니까? 키 큰이죠. 그럼 무슨 시예요? 이름 시, 하다 시, 어떤 시, 어찌 시 중에 뭐예요? 이름 시죠, 그렇죠. 그렇죠.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무엇 키 큰. 무슨 이름 시야, 이름 시는 어떤 시죠? 응? 그냥 네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지. 내가 이름씨라고 썼을 때 아닌데요, 어떤 씨인데요라고 말을 해야 될거 아니야. 오케이, 왜 어떤 씨예요? 어떤 사람들, 키큰 사람들. 어떤 사람? 키큰 사람. 어떤 사람 만들 수 있죠. 어떤 사람, 키큰 사람. 됐습니까? 어떤 기린? 어떤 기린? 키가 큰 기린. 어떤 기린이라고? 키큰 기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떤 시라는 설명 왜 할까요? 톨이 키 큰이란 어떤 시라는 설명을 왜 하고 있죠, 선생님이? 오케이. 자, 어떤 시 앞에 뭐가 있으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비동사가 있으면 합쳐져서 뭐가 된다 했어? 어떻다라는 무슨 시 된다? 하다 시 된다. 그러면 is she tall 말고 she is tall은 무슨 뜻이야? 시즈 톨이 무슨 뜻이냐고. 누가 she가 어떻다 is tall. 누가 그녀가 어떻다 키가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She is tall. 누가? She가 어떻다? Is tall. 김민준, 똑바로 안 해? 그녀가 키가 크다라고 여기 물음표 할까? 원점 할까? She is tall. 당연히 원점이죠. 그녀가 키가 크다가 물음표 붙입니까? 뭔가 She is tall은 그녀가 키가 크다야.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녀가 키가 크다가 아니고 그녀가 키가 크니라고 묻는 말이죠. 그러면 she is가 묻는 느낌 들어? is she가 묻는 느낌 들어? 그래서 얘랑 얘랑 순서를 바꿔서 she is를 is she 하니까 is she 뒤에 어떤 she 오니까 그녀가 어떻니? 라고 묻는 말이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키 크니 뭐라고 물었더니? is she tall? 이라고 물었더니 키가 크니까 뭐라 그래? Yes, she is. 그럼 yes, she is 뒤에 뭐가 생략됐어? Yes, 얘가 자 be 동사가 뭔지 또 다시 얘기해 줘야 돼. be 동사는 모습을 바꾼다 했지. 뭐뭐뭐가 있다 했어. be 동사의 종류는 뭐가 있다 했어? I랑 함께 쓰는 I am. He, she, it과 쓰는 he is, she is, it is. 그 다음에 you 같은 것과 함께 쓰는 you are, am is are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원래 모습이 be였기 때문에 am is are를 be 동사라고 부르고, be 동사의 뜻은 자 종류 먼저 얘기했고, 그 다음에 뜻은 뭐가 있다 했어? 뜻은 이다, 있다, 어떻다. 뒤에 어떤 시가 왔을 때 어떻다. 그다음에 어디에란 질문이 뒤에 왔을 때 어디 어디에 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B가 생략된 게 아니고요. 여기 B가 있는 거고 여기 B가 있잖아. B가 she를 만나서 she B가 아니고 뭐가 된 거야? she is가 된 거고. Is she tall이라고 물었는데 yes she is 했으니까 yes she is tall이 생략됐겠지. she 뜻이 뭐야? 그녀는 tall 뜻은 뭐였는데? 키 큰이란 어떤 시였는데 요렇게 합쳐지니까 뭐가 됐어? 키 크니
어떠니 어떻다 되니까 키 크니 뭐 되겠어 이즈 톨 키 크다가 되는 거지 그래 이 그녀가 키 큽니까 이 she tall 했더니 키가 크니까 yes she is tall 했는데 여기 tall이 벌써 있으니까 여기 tall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그는 젊습니까? 라고 물어볼 땐 뭐라 그래요? Is he young? 이러죠. 그는 젊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뭐라 한다? Is he young? 그럼 young의 뜻이 뭐예요? 가 아니죠. 젊은이죠. 무슨 시예요? 왜 어떤 시예요? 젊은 사람. 어떤 사람? 오케이. 젊은 사람, 젊은이란 말을 가지고 젊은 사람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 사람은 무슨 시야? 이름시죠. 것이죠. 무엇이죠. 누구죠. 그러니까 얘 젊은은 어떤 시라고. 그러니까 여기 is가 왜 있어? 자, is he young 말고 he is young은 무슨 뜻이에요? he is young. 0이 무슨 뜻일까? he의 뜻이 뭐예요? 자, I. 자, 선생님 지금 말을 하고 있죠? 말을 하고 있을 때 나는 뭐가 되는 거야? I가 되는 거죠, I. 선생님이 말을 하면서 나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I라고 그러죠, I. 그럼 내 말을 듣고 있는 자매님 뭐가 되는 거야? You가 되는 거죠. 이게 나고요, 이게 너니까. 그럼 자민이가 말하고 있을 땐 자민이가 뭐가 돼? I가 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있는 나는 뭐가 되는 거야? You가 되는 거죠. 말을 하는 사람이 I고, 말을 듣는 사람이 뭐다? You다. 왜? 이건 나하고 이건 너니까. 오케이? 너하고 나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동원이는 뭐가 되는 거야? He가 되는 거야. 민준이가 뭐가 되는 거야? He가 되는 거야. 그러면 예빈이는 뭐가 되겠어? She가 되는 거야.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냐면 이걸 보고 3인칭이라 그래요. 얘를 보고는 1인칭이라 그러고요. 아이를 보고. 얘를 보고는 2인칭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근데 이런 말보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I다.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you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대화 속에 있지 않은 어떤 남자면 he, 어떤 여자면 she, 남잔지 여잔지 모르겠으면 it. 우리 둘이 이 선풍기에 대해서 얘기해. 어? 그럼 이건 it이 되는 거야. 우리 둘이 책상에 대해서 얘기해. 뭐가 되는 거야? it이 되는 거야. 우리 둘이 예빈이에 대한 얘기를 해. she가 되는 거야. 우리 둘이 자민이 엄마에 대한 얘기 하는 거야. she가 되는 거야. 우리 둘이 자민이 오빠에 대해서 얘기해. 그럼 뭐가 되겠어? he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he is young은 무슨 뜻일까요? 히 이즈 영은 그는 이게 젊은이라네. 근데 어떤 신 그러면 젊은이면 저 어떤 신데 앞에 뭐가 있어? 비동사 중에 하나 am is are 중에 하나인 히랑 어울리는 이즈가 왔죠. 그러면 이렇게 합쳐지면 뭐가 뭐 된다? 무슨 시가 뭐 된다 했어? 어떤 시가 어떻다 된다 했지. 너 패드 다 했어? 오, 알았어. 이거 했어. 그러면 he is young의 뜻은 뭐 했어? 그는 젊다 말이지.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는 젊다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는 젊니라고 묻고 싶은 거야. 그는 젊니라고 묻고 싶으니까 he is가 뭐로 바뀌면 is he로 바꾸면 그때는 여기에 물음표를 할수 있잖아. 그는 젊습니까? 되는 거야. 근데 젊냐고 물어봤더니 젊으니까 뭐라 그래? Yes. She, what are these?
Yes, he is. Yes, he is. 뒤에 뭐가 생략됐을까? 예스 히 이즈 영. 예, 그는 젊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히즈는 뭐 해주린 말이야? 히즈 히 이즈 이거 똑같은 거 있네. 여기 여기 있는 이거나 이거나 결국은 똑같은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예스 히 이즈 영. He is young 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는 젊습니다. 예, 그는 젊습니다. 그는 젊습니다. 계속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뚱뚱하니라고 물어보면 뭐라 그러는데? Chubby? CH 무슨 소리네? 또 까먹었으니까 또 얘기해줘야죠. 그쵸? SH는 she, TH는 t, z, PH는 p, p가 아니죠. p, CH는 chi, CH는 chi. 8가지 소리 뭐고? 취. 6관에는 3가지 소리 중에 힘 빠졌어. B는? B는 무슨 소리네? B. Y는? E. I가 될 때도 있고 E가 될 때도 있고 짧은 막대기 될 때도 있는데 여기 그럼 합치면 뭐예요? Chubby.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뚱뚱하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그런다? Is she chubby? 오케이, 그럼 she is chubby 하고도 비교할 거고 이제. 그 다음에 chubby의 뜻이 뭐예요? chubby? 뚱뚱하니. 뚱뚱하니. 그럼 무슨 시예요? 당연히 어떤 시죠? 어? 어떤 사람? 안녕. 뚱뚱한 사람. 어떤 사람? 뚱뚱한 사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떤 시라고, 어떤 시. 그러면 she is chubby는 무슨 뜻이야? 그녀라고 하면 돼. she는. she is chubby가 무슨 뜻이야? 그럼 여기 처음에는 뚱뚱하인데 왜 여기는 뚱뚱하다가 된 거야? 그렇죠. 어떤 시 앞에 B가 있으니까 이렇게 합쳐서 얘만 있으면 뚱뚱하인데 이렇게 합쳐지니까 뭐가 된 거야? 어떤이 어떻다 된 거예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녀가 뚱뚱하다야 그녀는 뚱뚱하니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녀는 뚱뚱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야. 그녀는 뚱뚱하니? 라고 묻고 싶었던 거야. 그녀는 뚱뚱하니? 라고 여기 묻고 싶었죠. 그렇죠? 그럼 she is chubby가 묻는 느낌 들어? is she chubby가 묻는 느낌 들어? 그래서 she is chubby는 그녀는 뚱뚱하다인데 그녀는 뚱뚱하니? 라고 묻는 문장 만들려니까 she is를 뭐로 바꿨다고? 이제 she로 바꿨다고. 됐습니까? 걔 근데 뚱뚱하지 않으니까 뭐라 그래? No, she isn't. No, she isn't. 그럼 no, she isn't 뒤에 생겼던 말은 no, she isn't? chubby가 생겼던 거죠. 아이고. 그러면 자, isn't 볼게. isn't는 뭐 해주린 말이야? isn't는 is not의 줄임말이야. not의 뜻이 아니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녀가 뚱뚱하니 she chubby 라고 물었는데 뚱뚱하지 않으니까 이번엔 yes가 아니고 no she isn't chubby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나서 자, thin의 뜻은 그럼 뭐예요? thin. 뭐라고? 날씬한. 그렇죠. 날씬한. 무슨 씨예요? 어떤 씨. 그렇죠. 어떤 사람? 날씬한 사람.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thin의 뜻은 날씬한이고 어떤 씨야. 그러면 she's는 뭐의 줄임말이고? She is. 자, 이것도 뭐야 이거? 비동사죠. 그렇죠? 비동사 뒤에 무슨 시 오니까 이렇게 합쳐지면 뭐가 된 거예요? 날씬하다가 된 거예요. 어떻다가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이고. 오케이.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녀는 키가 큰가요? 라고 묻고 싶으면 뭐였더라? Is she tall? Is she tall? 그 잠이 넌 딴 사람이 두 번 따라서 소리 내서 말할 때 네 번 따라서 말하면 그때부터는 그러다가 이제 실력이 늘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두 번만 따라 해도 되는 거야. 근데 계속해서 따라서 말 안 하면 나중에는 딴 사람들 두 번 말해도 될 때 자민이는 여덟 번, 열 번 해도 안 되는 거야. 알겠어? 오케이. 꼭 따라서 소리 내서 말해요. Is she tall? 뭐라고요? 오케이. 영어는 그냥 자전거 타는 거하고 똑같아. 영어 배우는 건 자전거 타는 거하고 똑같아. 자전거 타는 거 배우는 거하고 똑같아. Is she tall? 하고 툭 튀어나와야 돼. Is she tall? 오케이. 그 다음에 키가 크니까요. Yes, she is. 그렇지? Yes, she is. Yes, she is tall. Yes, she is. 그 다음에 그는 젊습니까? Is he? Is he? Is he young? Is he young? 오케이. 그래서 젊으니까. Yes, he is. Yes, he is. 그는 젊어요? Okay, 묻는 말이야, 묻지 않는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숙제. 숙제. 뭐? He's young. He's young. 안 묻잖아. Is he는 묻잖아. 오케이. 그래서 묻고 답해 볼까요? Is he young? 그랬더니 Yes, he is. Yes, he is young. 그 다음, 그는 젊습니다. He is young. He's young. He's young. 그 다음, 그는 뚱뚱한가요? Chubby? Is she chubby? 뭐라고요? Is she chubby? 글씨를 자꾸 봐. Is she chubby? 그랬더니 아니요, 안 뚱뚱해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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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 No, she isn't. No, she isn't chubby. No, she isn't. Okay. 그냥 말랐어요? 그런 거 얘기 안 해도 돼. 물어요? Is she? She is thin. She is thin. She's thin. 좋습니까? 따라서 말을 안 하니까 그런 거야. 집에서 소리 내서 꼭 따라해.